164쪽 9장. 복희익 발괴에 지차수획이해진 천하만물지리하님 학제연상회득제천하고상상회득제심이연한 마항보사이천이개불신상하님 여금의각불감여차서리오 지카설도불급견차계료람 차충상이하설이라야면득천차기님 모상자 역상설에 대솔이간치번하고 불이번너간이루람 복희익 8개에 복희씨가 8개를 금해 지차 수획이 해진 천하 만물질이아니 단지 이 몇 개의 핵이 천하 만물의 이치를 다 포함하고 있었으니 학자 언상 휘득제 천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상에 즉 말에 나가서 휘득제 그것을 이해하는 것들은 얕고 상상 휘득제 심의연을 상에 나가서 이해하는 것들은 깊거늘 왕보사 이천이 개 불신상하니 왕보사라든지 왕보사는 왕필이지요. 왕필과 이천선생이 다 상을 믿지 않았어. 여금의 각 불감 여차설이요. 그러니 지금에 와서 도리어 감히 이 학설들과 같지는 못하고 지, 가, 설, 도, 불급, 견, 자계료라 단지 가히 말할 수 있다 이거죠. 이 이치, 이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. 즉, 의의만을 주장했지 상의 소중함을 몰랐던 분이라고 하겠다. 자, 중상, 이하, 설, 이라야 또 상을 좇아서 풀어나가야만 면득 천착이니 천착하는 병에서 면할 수가 있으니 뭐 상자 역상설에 내 일찍이 지은 역상설에 대솔 이간 치번하고 대체로 간단함으로써 번잡함을 다스렸고 불 2번 어간 이로라 번잡함으로써 간단함을 이끌어가지는 않았노라.